고모도 이제 마음고생 시작이네. 그게 무슨 소리야? 아들은요, 사춘기 때는 남대고 군대 가서는 손님대고 장가 가면 사돈대고 그렇대요, 어머니. 별소리를 다 듣겠네. 난 우리 현이 아직도 애 같은데. 고모, 남잔요, 10살만 딱 넘으면 엄마한테서 독립하도록 생체 설계가 돼 있다니까요. 현이 애미가 보기에 아직 애지 다 큰 게야. 생각하는 게 예전 같아, 어디? 말만 들어도 섭섭하다. 모든 게 다 너무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한 법이야. 알아요. 어머니! 야, 넘어져! 저 지금 우체국 계세요. 정면이 남자친구 봤는데요. 우체국에 왔어? 완전 잘생기고 완전 매너 좋고 완전 멋있는 거 있죠? 오빠, 여기도 좀 와봐. 아, 갑자기 왜? 사람 괜찮아요? 뭐, 그렇대나 봐요. 어제 만났다면서? 사람 한 번 보고 어떻게 알아요? 아, 저기, 쑥 미숫가루 저 뭐뭐 넣고 할 건데요? 챙겨줘요. 저 읍내 나갈 건데 읍내 가면서 해다 드릴게요. 읍내는 왜? 그냥. 그것 좀 들어 달라니까 공부한다고 뒤로 빼고. 정면이 남친은 내가 쌀포대 들고 나타나니까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와서 들어주더라. 남자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나도 다른 여자들 만나면 그렇게. 뭐야? 아니 그게 아니라. 좀 아파. 형님이 그러고 계시니까 너무 안 어울리시네. 아, 그렇게 열받으면 가야 엎어버려. 대식이니가 그래서 여태 장가를 못 가는 거야, 임마. 아, 얘기 들어보니까 은자 걔가 더 잘못했더만 뭘. 야, 은자가 주도권을 잡고 있지 않냐. 야, 부부 사이엔 한 번 잡은 주도권이 평생 가는 거야.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서로 그거 잡겠다고 그 고생들 하고 있지 않냐. 아, 김형은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예? 내가 원래 뭐든 이런 애가 가잖아요. 그럼 그냥 하던 대로 빌어야 되나? 아니, 아주머니가 남편 아니면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어차피 들어가실 거 빨리 들어가서 푸세요. 아휴, 처음부터 뛰쳐나오질 말았어야 하는 건데 말이야. 아니, 정리 선본 남녀가 그렇게 괜찮대요? 오직 괜찮으면 우리 은자가 날 그렇게 그냥 잡겠냐고. 정미 씨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 피곤 시작이야. 갈게. 자, 수고들 해요. 네, 들어가세요. 아유. 되게 궁금하네. 그럼 한번 가봐. 지금 우체국에 있대잖아. 아이, 가서 볼 것까지 뭐 있니? 아, 근데 내가 방이불을 끄고 왔나 어쨌나 모르겠네. 저, 나씨, 그저 그냥 둬요. 내가 갔다 오고 재할 테니까. 아, 궁금하면 그냥 가서 한번 보고 오면 되지. 아, 뭘 또 거짓말까지 하고 그러냐, 쟤는. 에이, 나영, 대식이 쟤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잠깐만. 자기 운동화끈 풀렸다. 아이고, 칠칠이. 아유, 애도 아니고 왜 넌 신발끈은 묶어주고 저 지랄이여, 지랄이. 어이, 참말 보통 안 나오고 뭐하노? 보통 나오나? 아유, 왜 갑자기 일하는데? 저, 아나, 이거 가지고 나가가지고 네 오늘 저 스트레스 좀 확 풀고 들어오니라. 아이, 안 할란다, 마. 어이, 참. 곤실에 여 앉아가지고 강서방만 뒤로 잡아 쌓지 말고, 이거 갖고 가가지고, 그지, 니, 저, 바람도 좀 쉬고, 저, 사고 잡은 것도 사고, 저, 극하란 말이다. 퍼뜩 나가. 아, 갈 데도 없는데 자꾸 어딜 가라, 계산노 엄마는. 어이, 참,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러고, 저, 나갔다 들어오거들랑, 제발 좀 강서방 좀 잡지 마라. 나 오다가 정미 선 바닥 하는 남자 내 봤다.
아이고, 어디다가 이게 견줄 데가 없어가지고 강서방을 걷다 갔다 견주고. 아이고, 참말로. 야야, 강서방 젊었을 때다 대하면 택도 없다. 아이고, 아, 뭐 하나 보통 나가. 아, 알았다. 갔다 올게. 그래. 그치, 바람 좀 훅 쉬고, 뭐, 옷도 좀 사고, 그, 저, 알았지? 어. 아이고, 가시 나는 거 보자. 아이고, 요. 너놈의 팔이, 요, 봐라, 요. 정말, 별 일인가, 응? 야, 은자. 너 어디 가냐?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니까, 쓰고 살래매. 돈 쓰러 간다, 와. 하여튼, 야. 은재야! 아이고, 옷 입은 거 보니까 진짠가 보네? 빨리 나오라, 카이. 미숫가루 거리 좀 챙기느라고. 근데, 방학간 가서 기분 전환이 되겠어? 뭐, 어디면 어떤 놈? 지리만 아니면 됐지. 이거 좋다. 이거 색깔 어떤 거? 이쁘지? 미안해. 오늘 저녁에 급하게 중요한 약속이 생겨서. 자기가 여기까지 와줬는데 뭐. 전화할게. 어? 들어가. 가는 거 보고. 운전 조심해. 돈 팍팍 쓰면서 기분 전환을 한다더니 고작 산 게 기수 셔츠 하나지 또. 그러나 니는 화장품이 옷이고 다 제끼고 산 게 꼴랑 현이 창고서가. 우리가 그렇지 뭐. 이제 저 점이 애인 아이가? 야, 저 여자 뭐야? 내 뭐라 캐노? 처음부터 이상한 냄새 난다 안 캐나? 아, 택시! 택시! 결혼한다고 속이가 여자 등쳐먹는 순영아 차이가 이말. 야, 들어가 보자. 여기 버섯크림 페트루치가 맛있는데 어떠세요? 좋아요. 아, 이 와인컬러 이걸로 해갖고 청량감 있는 거 좋아하시죠? 주문하시겠어요? 고마 시원한 물 한 잔 주소. 아, 저기 커피 주세요. 야, 화장실 가라봐. 좀에만 있어봐라. 보소 아가씨. 네? 얘 앉았던 총각이랑 도대체 어떻게 되는 사이인데 얘? 무슨 일이신데요? 내 친구가 얘 앉았던 총각이랑 결혼하려고 지금 날짜 뽑고 있는데 아가씨는 뭐 한다고 이 총각 만나나 이 말입니다, 내 말은. 결혼이라고요? 저 지금 손 보고 있는 건데요? 뭐, 손 예? 아저씨! 야, 화장실로 댕겨! 나가셔서 왼쪽으로. 야, 의자! 아, 의자! 성인과 성인 사촌이 화장 나오지, 나오면. 여기는 웬일이세요? 네 잡으러 왔다, 와! 아니, 어디서. 아, 예, 저기 누님들요. 아, 제가요. 야, 잠깐만. 야, 니가 녹여! 이리 와. 야! 어디? 이 나쁜 놈아! 그게 아니고요. 예, 제가 맞선 대행 아르바이트라고.